기장 군민 여러분, 네. 사랑하는 기장 상인 여러분, 네. 최태종입니다. 지난 4년간 거의 매일 이 기장 수장 주변을 돌면서 기장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막 들어왔답니까? 앞으로 차고도 차고도. 그런 생활이죠. 저는 이 기장 시장 안에 자주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혹시 가도 기장 시장 상인들한테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우리 기장시장 상인 여러분이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너무 안 된다. 경제 개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장사 너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 났습니다. 맞습니다. 24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게 역전당했습니다. 맞습니다. 물가는 치솟습니다. 금리도 치솟았습니다. 30년 만에 중국 대중국 무역 적자.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자판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너무 불쌍하십니다. 그 장사 안 되는데 장사하는데 자기 다 내가 장사를 못하는 건가, 날씨가 안 좋은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습니까? 바람 풍선 좀 내라. 언론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국방시키고 있다는 거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선거법 때문에 마이크도 못 쓴다. 자기 검사 선배 시키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을 방송 통신 심의위원장으로 임명한 거. 아, 잘생겼다. 아, 대표님 잘생겼다. 대표님 잘생겼어. 어머니 안 보인다니까. 지금 대표님 얼굴을 찍어야 된다니까요. 이재명 대표님의 그를 폭탄도 모든 노부가 돌멩이 붙여서 이번 정선에서 상징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힘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빵 완빵 재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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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몰빵! 기장에 정말 오래 간 거리고 싶다. 우리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손박수 한번 더 부탁합니다. 아, 부탁 때문에 진짜 안 보여.